코로나19가 결국 해를 넘기면서 울산 지역 기업들의 새해 경기 전망 역시 밝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얼마나 갈지, 환율은 또 어떻게 될지 악재가 많아 사업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기업이 많습니다. 김진구 기자입니다. 지난해 사상 초유의 저유가 사태로 해외 발주가 뚝 끊긴 해양 플랜트 업계. 이 바람에 올 2월 말이면 일감이 완전히 고갈되는 이 회사의 해양 사업부 2천여 명의 작업자들은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지 않는 한 수주 가뭄은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울산 지역 제조업체 70% 이상이 이 같은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시장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사업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불과 5개월 전만 해도 1200원대를 유지하던 환율이 단기간에 1080원대로 급락하면서 수출 기업의 또 다른 내관이 되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기업들은 달러당 1089.5원 밑으로 떨어지면 견디기 힘들다고 답한 만큼 이미 상당수 기업이 재산성 악화에 노출된 걸로 분석됩니다. 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기업이 최근 환율의 급락으로 재산성 악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역 기업이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안정적인 환율 운용을 위해 정부의 발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는 환율 하락과 원자재 가격 상승이, 석유정제업은 더딘 수요 회복이, 그리고 조선은 낮은 성과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새해 울산 지역 수출 기업들이 켜켜이 쌓인 악재를 뚫고 경기 회복에 불씨를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김진구입니다.